Dear my friends. 몰리에게 편지 잘 받았어. 당신이 웃었다니 다행이야. 웃자고 한 얘기야. 정말로 변기에 앉아 사색에 잠긴다면 벌써 치질에 걸렸겠지. 그래도 아직은 건장해. 매일 아침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처럼 변기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사람치고는 말이야. 내 동료 루이스 기억나? 건장하고 풍채 좋던 친구. 그 친구는 작년에 치질 수술을 했는데도 또 재발해서 죽으려고 해. 루이스 이야기를 듣고 나도 치질에 걸릴까 무서워서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였어.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이제 난 저녁 5시면 사무실을 나서 예전처럼 일이 몰아치지 않기도 하고 일을 가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말이야. 무엇보다 온종일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래로 쑥 빠져버릴 것 같은 통증이 시달려. 세월이 참 무색해. 중년 남자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 당신도 무슨 뜻인지 알지? 내 말은 중년으로 산다는 건 말이야. 다른 뜻이 아니고. 가끔 당신이 그리워. 우리 같이 늙어가던 게.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내가 밤을 새고 옷을 갈아입으러 겨우 집에 들렀을 때 짓던 표정으로 비아냥거리겠지. 같이 늙어가기는 같이 싸우기나 했지. 그래, 맞아. 당신과는 늘 다투기만 했지. 나는 이래서 당신을 부양하고 싶었고 당신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일을 그만둘 수 있었겠어? 그럼 당신은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좀 줄이라고. 왜 그렇게 요령이 없어? 이랬지. 맞아, 몰리. 나는 요령이 없는 남자야. 당신도 그런 나의 요령 없음에 반해서 결혼했잖아. 옛 추억을 얘기하다 보니 벌써 편지가 두 장을 넘어가네. 중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말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당신도 그래? 난 요즘 부쩍 혼잣말을 해. 이상하지. 당신과 살 때는 며칠이고 말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었는데 요즘엔 혼자 말을 걸고 혼자 대답도 해. 미친 건 아니야. 그냥 그러고 싶을 뿐이야. 어쩌면 가을을 타는 건지도. 언젠가 당신이 했던 농담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건 바닥에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젖은 낙엽이 되는 것만 같아. 확실히 가을을 타는 것 같네. 이만 줄여야겠다. 마음을 잔뜩 담아. 앤디로부터. 추신. 당신이 내 담배를 훔쳐서 침대 아래에 쌓아두는 것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얼마나 쌓였는지 담배를 사러 나가기 귀찮을 때 거기서 하나씩 빼가는 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 그리고 당신이 담배 피워본 것도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초보 스모커들은 자기 몸에 담배 냄새가 얼마나 배는지 모르거든. 이제 환기를 열심히 했다는 내 말을 믿겠어? 앤디에게. 내가 담배를 몰래 피운 걸 알고 있었다고?
정말이지 어이가 없군요, 앤더슨 씨. 세상에나, 당신 편지를 받고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는지 뒤로 넘어갈 뻔했어. 물론 지금은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앉아 편지를 쓰고 있지만 황당함은 가시질 않네. 당신 나를 많이 봐주었구나. 나는 결혼 생활 내내 내가 당신을 봐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당신이 평생 피운 담배를 몇백 갑은 참아주었으니까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지? 봐줘야 하고 말고, 당신은 내가 당신의 요령 없는 모습에 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아주 거짓은 아니고. 내가 좋아했던 건 당신 콧대랑 눕혀놓은 숫자 3 모양의 윗입술이랑 웃을 때 매출이 할 마냥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광대랑 이렇게 말하니 당신 얼굴만 좋아한 것 같네. 뭐 그것도 맞아. 나는 속물이거든. 당신이 뻐기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점을 꼽아보자면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산책을 하자고 둘러대면 새벽까지 집 앞 공원을 몇십 바퀴고 돌던 것, 결혼기념일은 까먹어도 내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꼬리뼈를 다쳤던 장소는 기억하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놀리던 것,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내가 좋아하는 미트볼을 슈퍼에서 잔뜩 사서 쌓아두던 것. 그래놓고 요리는 남자답지 못하다고 투덜거리던 것. 이렇게 적고 보니 당신의 요령 없는 모습을 좋아했던 게 맞는 것도 같네. 맞아. 당신이 옳았어. 아! 그리고 당신에게서 나던 섬유유연제 냄새도 좋아했어. 당신과 같은 걸 쓰는데 왜 나한테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날까?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어? 혹시 있다면 편지에 적어서 보내줘. 부탁하는 김에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다음 주 수요일이 희수 공판이야. 희수에게 남은 일가 친척이 나뿐이라 아무래도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물론 애나가 계속 곁에 있어주긴 하는데, 아, 애나는 내 아내 이름이야. 그래도 희수를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당신도 희수를 본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래도 난 사실 희수가 그만큼 자랐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았잖아. 소리 나는 신발이 싫다고 벗어 던진 것 기억나? 그걸 주워서 신겨주면 벗어 던지고 다시 신겨주면 또 벗어 던지고 참 맹랑하고 귀여운 애였는데 안 그래? 당신이 그 애를 집 앞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서 논것 기억해?
한겨울이었는데 얼마나 격하게 놀았는지 목도리는 다 풀어헤치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서는 시뻘개진 볼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잖아. 이모, 이모부가 디즈니랜드에 데려갔어요. 내 머릿속의 희수는 여전히 그렇게 어리고 조그만 신발과 양말을 신는 걸 세상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시뻘건 볼의 아이야.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것도 자기 동생을. 더 쓰기가 힘드네. 아무튼 바쁘지 않다면 당신한테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법률 분야에 있어서는 나보다 전문가니까. 물론 희수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 애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어야 할 거야. 다 스스로 자처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 애의 이모니까. 나 말고는 그 애를 걱정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지가 횡설수설하네. 당신이 다음 주에 바쁘지 않다면 한번 만나고 싶어. 이번 주도 괜찮고. 한국에 같이 가달라는 건 아니야. 출발 시기에 임박해서 표를 끊자니 정말 후달리더라. 그냥 당신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우리 이혼 후에 거의 못 봤잖아. 그냥 그러고 싶어서. 강요하는 건 아니고 당신만 괜찮다면 말이야. 괜찮다면 답장해줘. 몰리.